안녕하세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의 이제 기말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말 과제의 주제는 solved.ac API를 사용해서 이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푼 백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파이썬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충분합니다. solved.ac라는 사이트는 백준에서 이제 여러 유저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 랭킹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회사와 같은 단체들이 알고리즘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풀고 얼마나 많이 풀고 잘하는지 등을 이렇게 랭킹으로 매겨놓는 기능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개인이 어떤 등급의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얻은 경험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었고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이거는 저희 아주대학교 랭킹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1등부터 14등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olved.ac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푼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olved.ac 페이지는 다음과 같고 랭킹에서 단체 랭킹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25등이 아주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여러 명 있고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solved.ac에서 만든 unofficial API 도큐멘트로 오피셜한 도큐먼트는 아니고 아직 오픈소스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solved.ac의 비공식 API 문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서화되지 않은 solved.api를 문서화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이제 GitHub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P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이 API 문서에 기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 사이트에는 이제 왼쪽에 여러 엔드포인트들이 존재하고요. 뭐 예시로 하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에 들어가서 조직 순위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이런 API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랭킹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1등부터 차례대로 50등까지 나오게 되고요. 경기과학 고등학교가 1등이고 여기 아주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50개씩 잘라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PI를 파이썬에 사용하려면 request 라이브러리랑 JSON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봤던 URL을 한번 가져와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면 일단 컨텐츠에 request.cat URL을 넣어서 한번 잘 갖고 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갖고 오는지.
네, 이렇게 response 200을 갖고 네, 그러니까 status 코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컨텐트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cnt.content 지금 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뭔가 랭킹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카이스트라는 이름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를 잘 갖고 온것 같은데 이제 한글이 다 깨져 있죠? 디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코드 점 UTF-8로 디코딩을 하면 이렇게 다시 잘 디코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세 줄이면 이제 API를 갖고 와서 제가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들어간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이제 백준 아이디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28이라는 건 어떻게 얻었냐면 이제 여기 유저에 들어가서 사용자 속한 조직 목록 가져오기 해서 이제 제 아이디를 넣어서 제가 속한 조직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아주대학교가 뜨고 아주대학교 아이디 328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328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또 이렇게 다른 게 나오게 됩니다. 안동대가 나온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프린트를 해보면 뭐 이렇게 핸들을 잘 갖고 오네요. 그러면 이제 핸들을 좀 보기 어려우니까 아주 대학생들을 따로 핸들만 빼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tems 하고 잠시 프린트 해볼게요. 스트링은 캐시 없다고 하네요. 지금 이 가져온 게이 딕셔너리처럼 보이지만 스트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앞에다가 JSON으로 저희가 받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잘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핸들만 따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핸들 for 유저 인 어지스턴트 하고 다시 프린트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저 이름만 이렇게 따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저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 푸시 582명이라고 했지만 핸들을 검색해보면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2로 가면은 새로운 유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유저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딱이한 페이지에 있는 50명에 대해서만 하면 정이 없으니까 한세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페이지를 좀 정하고 OI 페이지 페이지스 페이지스 하고 이제 URL에다가 페이지 URL 페이지 러셀 네, 이렇게 하고 주 스턴트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전역 변수로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여기 익스텐드를 쓰면은 이제 한세 페이지에 아주 대학생이 가져오는 걸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좀 많아졌죠? 그래서 한세 페이지의 유저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아이디를 넣으면 그 유저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API를 사용해야 되냐? 여기 서치에 가보시면 문제 검색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물음표 쿼리는 S% 40 aspark 입력하면은 hpac이라는 유저가 푼 문제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645문제 풀었고 이제 problem id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problem id가 50개까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페이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자, 페이지 1 2, 이렇게 3 등이 있는데 50개씩이니까 645니까 이제 13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13페이지로 이동하고 이제 프로그램 아이디가 45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페이지 수는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유저 핸들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역 변수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 이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점 컨텐츠 점 디코드 ETF 8 하고 프린트 CNT 하고 프린트 solved problem aspark 네 이렇게 문제들이 딱 뜨죠? 잘 갖고 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건 이제 페이지 1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페이지
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cnt에서 cat 이제 count 갖고 오면 이제 여기 645를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645가 13페이지고 650도 13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기 1을 하시고 50으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면 이제 페이지 수가 되겠죠. 이렇게 페이지 수를 구한 다음에 for 페이지 in range pages 하고 새로운 URL은 URL에 페이지를 붙인 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컨텐츠를 다시 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들을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problem은 cnt.get items 하면은 이제 이 딕션 이 배열을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한번 돌면서 문제 아이디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문제 아이디는 PID로 배열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PID에 append p.get problem id 하고 이제 return problem PID 하면은 유저가 푼 모든 문제를 잘 갖고 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에러가 떴는데 스트링 오브젝트? 아, 오류가 여기서 난게 아니라 밑에서 났군요. 여기도 이걸 안 해줬네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네, 뭔가 오래 걸리는 게 되는 것 같죠? 네, 아, 네, 잘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받아올 때좀 진행상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진행상을 유저 핸들 넣어주고 페이지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면 유저가 푼 문제 목록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저를 받아왔고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면 푼 문제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 아즈데스 학생들을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유저가 푼 문제가 올 테고 모든 유저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ID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For p in temp 자, temp라 쓰지 말고 이제 유저 프로블럼 유저 프로블럼 하고 이제 PID에 이 프로블럼을 누군가 풀었다 라는 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블럼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 PID란 딕셔너리에 프로블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PID.cat problem을 하고 이 프로블럼이 없다. 그 0을 반환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진행사항 확인하기 위해 그죠? 하고 한번 PID를 출력해 볼게요. 자, 하면은 이제 스펙타클 홍부터 이제 잘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PI를 호출하는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API를 호출하는 시간당 횟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을 넣어줘서 API 호출을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립 5초 정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페이지로 하고 실행. 그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들을 일단 설명해 보였습니다. 자, 이 줄에서 아까는 URL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유저 페이지 1만 받아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페이지 URL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유저 핸들을 가져올 때 이제 스트립을 사용하지 않아 양쪽 여백을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립 함수를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API를 너무 많이 호출하다 보니까 429 스테이터스 코드가 떴고, 그래서 슬립을 추가해서 이 너무 단시간 안에 많은 API를 호출하지 못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뽑아낸 데이터를 이제 CSV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 CSV를 임포트한 다음에 이제 top 20 유저 problem CSV 파일로 하도록 수정했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시간이 꽤 걸리니까 편집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행이 다 끝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이제 유저들이 푼 문제를 이렇게 잘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15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와 이제 그 문제를 푼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왼쪽에 보시면 CSV 파일이 생겼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랑 문제 푼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모든 유저가 다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대 학생들 15명이 어떤 문제를 많이 풀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